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MI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져온 물건은 가면라이더 제로원에 나오는 프로모델이죠. 오랜만에 프로모델로 돌아왔습니다. 가면라이더 제로원에 나오는 엔트리그레이드 가면라이더 제로원 라이징 호퍼를 가져왔습니다. 우! 네, 라이징 호퍼 말 그대로 기본폼이죠. 기본폼으로 나온 이제 프라모델인데 이 엔트리 그레이드 모델이 뭐냐면 일반 프라모델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꼬꼬마 애들이 약간 가지고 놀기가 힘든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엔트리 그레이드는 이제 그런 애들이 더 가지고 놀기 쉽게 하려고 no tools, 네, 도구가 필요 없고요. no paint, 페인트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파츠는 오직 27개밖에 없다긴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어린 애들이 만들 수 있게 나온 가면라이더 제로원 프라모델이에요. 자, 이제 박스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멋있게 가면라이더 제로원이 멋있게 이렇게 서 있고요. 이건 당연히 슈트입니다.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고 슈트고 이게 모습이겠죠. 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노 툴스 도구 필요 없고 노 페인트, 페인트 필요 없고 그리고 27가지의 파츠. 네, 파츠가 오직 27개라는 거죠. 금방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프라모델이라고 적혀있고 플라스틱 모델 키트라고 그리고 제로원 얼굴, 제로원 로고, 엔트리 그레이드 3age, 네, 3살, 그리고 가면라이더 제로원. 근데 여기 8세 이상으로 적혀있는데 여기는 3살이라고 돼있냐. 얘네가 3살로 만들었지만 왜냐면 3살은 아무리 그래도 좀 그러니까 8세 이상이라고도 해놓은 것 같아요. 가면라이더 제로원 라이징 호퍼 그리고 영어로 적혀있고 기미노 테데 제로완노 헨신 신우오 다이칸 세요. 너의 손으로 제로원의 변신 씬을 체감하라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다이 로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런너 그리고 빌드 이렇게 모습 그려져 있고요. 아유, 만들기 정말 쉽겠는데? 그리고 여기 우리 건담 베이스 스티커. 자, 이제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있고 뭐 굳이 볼 필요 없죠. 똑같은 것들이니까. 그리고 여기 왼쪽도 이렇게 여러가지 적혀있는데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나 한번 읽어보죠. 모토 오아라이 겐인데 히덴 인텔리젠스 샤초노 히덴 아루토가, 네, 원래 개그맨이었던 히덴 인텔리전스 사장인 히덴 아루토가 히덴 제로원 드라이버 또 프로그라이즈 키오 스카테 헨신 시타스가다, 네, 비전 제로원 드라이버와 프로그라이즈 키로 변신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별거 없네요.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당연한 내용만 적어놨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본어 어느 정도 하니까 제가 이걸 하죠. 아예 못했으면 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따단딴 따단딴 두두두두두두. 제가 옛날에 칼로 이상하게 뜯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뜯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후. 오, 정말 간단하다. 오, 스티커도. 오, 고마워. 야, 근데 스티커 없다며. 아, 스티커 없단 말 안 했구나. 미안. 페인트가 없단 말 했구나. 네, 우리 런너들과 그리고 박스는 됐고요. 우리 이제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매장에서 샀어요. 매장에서 딱 가는데 딱 새로 나왔다고 이렇게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서 이제 눈앞에 딱 있는 거 보고 샀습니다. 어머, 우리 튼실한 엉덩이. 여기까지. 자, 하나씩 뜯어보면서 보도록 하죠. 확실히 색깔이 괜찮네요. 오, 이렇게 돼 있구나. 스티커, 우리 스티커 부분이고요. 자, 우리 확실히 색깔이 괜찮네요. 이게 A 파츠구나. 오, A 런너예요, A 런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자, 우리 시꺼먼 색밖에 없네요. 오, 오, 아, 저 뭐야? 큰일 뻔했네. 자, 우리 B1. 자, 그리고 우리 B2. 네. 오, 오, 괜찮은데? 잘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어차피 상관없는 게 뭐냐면, 이 프라모델은요,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일 수 있는 게 팔밖에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는 아예 그냥 통짜여가지고, 움직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죠? 움직일 게 전혀 없어서, 오로지 팔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 이런 퀄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런너는 딱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파츠도 27가지가 끝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와, 정말 쉬운데? 겁나 큰데 맨날 요만한 화면에 아기자기하게 요거 끼고 요거 끼우세요 하는 설명서만 보다가 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뭐 금방 할 수 있겠다. 소프비보다는 당연히 디테일이 좋겠죠. 자, B1 1과 B1 3을 합쳐달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1과 3을 이렇게 해서 합쳐주고 오 뭐야? 우와 우와 겁나 잘 떨어져. 이래서 툴이 필요 없다고 한 거구나. 우와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요? 심지어 떨어지는 부분이 깔끔해. 많이 깔끔한데? 아 괜찮네. 이런 거라면 뭐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바디도 이거 그냥 뜯고 오! 어머 뜯어지는 거 봐. 어머 뜯어지는 거 봐. 어머 그냥 뚝뚝 떨어져. 오 쉬운데?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를 합치면 오호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암이라고 합니다. 라이트 암은 B1 4와 그리고 B2 2가 어딨어? B2
아 8이구나 2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반대쪽도 똑같기 때문에 굳이 설명서를 안 보고 그냥 맞춰주면 된다는 거. 프라모델 조립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끔씩 말이죠. 가끔씩 왼팔 오른팔이나 오른다리 왼발이가 다를 때가 좀 있는데 그 다를 때가 뭐냐면 이제 오른발에는 안 들어있는 무기가 왼발에 들어있다던가 오른팔에는 안 끼우는 칼이 왼팔에는 끼어있다던가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막 조립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냥 조립하는 거예요. 아 스티커를 붙여야 되네요. 아 이게 팔 스티커였구나. Right arm, left arm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역시 뭐라고 해야 되지? 안 움직이는 거라 그런지 그냥 간단히 말하면 피규어에 이제 스티커만 붙이는 느낌이죠. 피규어랑 프라모델을 반반씩 섞은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딱 그런 느낌이네. 뭐야 이거 어디까지 붙이라는 거야? 아이고 이거 심지어 모습 보이는 건 앞에만 생각했는지 스티커는 앞에만 붙이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애니포 스티커 잘 붙이죠? 아니네. 아 스티커만 붙이면 떨려. 됐어. 자 이게 앞에만 돼 있네요. 이게 뒤에는 없고 앞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괜찮은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애들이 만지기가 좋다는 거죠. 저 그래서 역시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어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통짜, 통짜 장난감. 통짜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몸통이나 이런 게 분리되는 거 없이 다 하나로 합쳐져 있고 빠지는 것도 없는 그런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요. 자 이제 그런 것 중에서도 더 좋아하는 것들은 부품이 큰 애들. 부품이 작으면 애들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이 큰 애들 같은 걸 좋아하고 아 이런 잘못 붙였네 이런 말하다가 잘못 붙였잖아요 나한테 이런 말 하게 했어요. 아이고 이럴 큰일 났다. 어 뭐야 파리 아이 파리 이런 막을 됐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스티커도 다 붙였고 자 우리 제로원 드라이버를 꼽아야 되는데 여러분 발 정말 쉽네요. 발은 그냥 꼽는 거예요. 자 벌써 B2 러너 다 썼습니다. B1 러너도 다 썼어요. 이제 없습니다 얘네는. 이제 A1 러너만 남았어요. 자 근데 A1에서 이제 가장 먼저 제로원 드라이버 여기서 이제 제로원 드라이버 스티커. 아 또 스티커야. 여러분 싫은 건 먼저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냥 나중에 또 열받아요. 그러니까 싫은 건 미리미리 먼저 해두도록 합시다. 아 아파. 오 망했다. 잘못 붙였다. 자 엔트리 그레이드 모델. 오 아니 눌러주니까 입체가 되네. 자 그리고 이거 하고 이건 어디다 붙이는 거냐. 나중에 나오겠지. 아 벌써 나왔네요. 이제 A6를 떼고 A6가 뭐야. 아 이거구나. 자 A6를 등짝 뒤에다가 오케이. 오 있어 보여. 자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먼저 스티커를 붙이고요. 아 이걸 여기다 붙이는 거구나. 1번이 여기였네요. 아 여기 아 맞아 앞에 이런 부분이 있었지. 세세하게 붙이는 걸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네. 오 좋아. 오 좋아요. 완벽함인가? 어 좋아 완벽해. 자 이제 A4와 A5를 껴주면 된다고 합니다. A4랑 A5. 와 근데 이거 너무 뚝뚝 떨어진다. 진짜 이거는 생각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건담 만들 때도 알지만 건담 같은 거 만들 때는 너무 안 떨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러지는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손으로 살살 하면서 뜯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톱으로 밀면서 이렇게 그 러너가 남은 부분을 다듬거든요.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사포 같은 거 쓰긴 하는데 웬만해서 그냥 손톱으로 해요. 귀찮으니까. 오 있어 보여. 러닝셔츠 입은 것 같다 야. 어 그냥 이것만 해도 강화인간 같은데.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몸을 다 연결해 주라고 하네요. 우리 대가리. 대가리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이거. 마귀어 같아. 자 여기 오른쪽 왼쪽 오 퀄리티 좋은데? 왼발 그리고 오른발. 오 좋아요. 자 그리고 이게 제로원 드라이버. 자 됐습니다. 오 좋아. 자 이렇습니다. 오 멋있는데? 좋네요. 이게 그냥 피규어 만든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뒷면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A3랑 A1, A2를 뺍니다. A3 그리고 A1 그리고 A2 이거를 여기다가 눈이니까 빨간 눈은 이런 게 편하네. 그냥 꽂기만 하면 되네. 오 오호 오 이렇게 해서 벌써 얼굴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얼굴 여기다가 붙이는. 아 그러면 이거 딱 이거네요. 이거 제로원이 그 메뚜기가 날아와서 들러붙기 전에 딱 그 모습이네요. 이게 딱 그 모습이야. 어 그러면은 이거 갑옷만 여러 개 나오려나.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고 꽂고 그리고 A14를 오 뭔가 있어 보여. 오 그리고 A13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게 어디였냐 이거다. 12. 와 이거 잘 부러지니까 완전 편하다. 오호호 오 좋은데. 이제 오른쪽도 똑같겠죠. 오른쪽도 금방 해봅시다. 이거 팔 잠깐 올라가 있어. 상당히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리 바다랏. 자 이제 앞부분 아니 등부터 하죠. A11 앞부분은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되는 것일까. 오
자, 아니 뭐 뻔하네 이거는. 굳이 이거 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보고 그냥 다 뜯어버리죠. 애니폰은 이런 걸 다 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보고 해야 됩니까? 이거 안 보고 된다고. 또 이렇게 또 맞춰버리는 또 애니포. 라이징 헛벗! 됐다! 완성! 오, 뭐야? 괜찮은데? 이거 보세요. 와, 그냥 진짜 피규어 느낌이에요. 그니까, 약간 플라스틱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오, 머리도 약간 움직이고요. 머리는 뭐, 이 정도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팔. 오, 팔도 괜찮아요. 팔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로 움직이는 거니까. 어깨가 앞뒤로 움직이진 않는데, 그리고 발목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요. 약간 아까운 게 다리만 약간 좀 움직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리가 고정돼 있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 가격대와 그리고 이 놀이를 위한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러고 이제 세워놓는 건가요? 얍! 퀄리티 괜찮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가면라이더 제로원에 나오는 엔티그레이드 첫 번째 물건이죠. 가면라이더 제로원 라이징 호퍼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게 값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쌉니다. 제가 이걸 충동구매로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값이 쌌기 때문에 충동구매로 산 거였거든요. 근데 상당히 쌌기 때문에 제가 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싼 가격,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점은 말 그대로 툴이 필요 없다. 그리고 페인트도 필요 없고, 그리고 만들기도 쉬운 거,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설명서가 큽니다. 아 물론 다른 것도 크긴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보이는 설명서가 크단 얘기예요. 이게 근데 한국에서 12,000원이지 아마 인터넷으로 하면 더 쌀걸요? 반다이몰에서 12,000원에 파네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00원에 살 수 있군요. 12,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2,000원. 12,000원의 퀄리티 치고는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장동 시리즈와 비교하시면 안 되는데, 장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이는 거랑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한 거고, 얘는 움직이지 못하는 걸 없애버리고 이제 퀄리티를 약간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들기 쉬운 방법, 그 정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물건이라고 보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볼륨감이 있어요. 느낌이 볼륨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오 한번 지금 훑어보도록 하죠. 기분이 좀 이상한데, 오 그리고 이건 앞에선 이렇게 생겼고, 오, 나쁘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만 먹선만 좀 칠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 너무 잘 나타낸 거 아니야? 3D로 스캔한 건가? 아무튼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엔트리 그레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 엔트리 그레이드가 몇몇 개가 더 있는 걸로 알아요. 엔트리 그레이드... 아 도라에몽이 있네. 아 퍼스트 건담도 있고 생각보다 많네요. 제로 말고 이제 곧 세이버가 나오죠. 아마 세이버 이제 또 나올 것 같아요. 엔트리 그레이드로 그거 나오면 또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시면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Y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